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인가요, 이 네 분은요? 우리 가요계에 살아있는 화석. 박제? 상징인 화석. 박제. 네. 살아있는 박제. 그 사실은 아~ 저는 그 어떤 한 시절을 떠올릴 때 음악을 네. 많이 떠올려요. 예. 저는 이승환 씨를 뵈면은 가요계가 한참 음악적인 대항해 시대였을 예, 때. 예. 네, 그때 그 중심에 있었던. 맞아요, 맞아요. 또 우리나라 가요에서 아주 그 세련된 사운드가 네. 시작된 네. 그 증인이 또 여기 계시죠. 아, 맞다. 세련된 사운드. 네. 음악인이 존경한 음악인. 아~ 네, 별명이 원래. 네. 전 진짜 윤상 씨 후배지만 찬양해요. 아~ 네. 저도 그러면 제가 어려울 때 좋습니다 제가... 윤상 씨.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. 네, 제가 너무 예 서로 간의 그 칭찬 예 품맛이처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윤일상 씨도 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. 소소한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. 아니 일단 네 분에게 각자 한번 좀 그 예, 간단하게 좀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예 오늘 예, 우리 박정윤 씨는.